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룸미디어 신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는 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인 360 통해 확인해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어제보다 한결 낫죠? 3대 암호화폐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초록불 켜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24시간 동안의 시장가치 2,891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56.9%고요. 시장가치 꾸준히 올라와주는 상황이고 그래프들 비트코인 그래프로 보시듯이 꾸준한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나 리플 각각 조금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지만요. 대부분 상승장 그리고 있다는 것 상위 10위 내의 그래프들의 특징이고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조금 그래프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20위까지 범위 넓혀보셔도요. 오르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큰 폭으로 오르는 코인들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좀 혼조세로 거래가 됩니다. 바이낸스 1위, 도비 익스체인지 2위, 디지피닉스가 3위 거래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바이낸스도 그렇고 디지피닉스도 그렇고 24시간 동안 소폭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20% 가까이 거래량 줄었지만 순위는 2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빗썸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103만원, 1,100만원서 넘어섰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104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제일 많은 메디블록은 4% 하락 중입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이슈, 그래프에 대한 이슈, 기술적인 분석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일단 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 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쪽으로 더 일단 의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심리적 저항선이 일단 만선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20일 지수이동평균과 RSI 지표 등을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지지선을 일단 내려서게 된다면 7,41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하락했을 때의 예상 가격이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 12,000달러까지도 목표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 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만일 하락 쪽으로 간다면 이 RSI 지표를 조금 힌트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2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269달러인데 225달러와 280달러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6월 16일과 17일 280달러 위로 올라섰고 이동평균선과 RSI가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322달러 그리고 33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225달러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보다 오늘 중요한 뉴스들 좀 살펴볼게요.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리브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리브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지도 않고 또 리브라에 대해 어떤 관리 감독을 할 권한도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자, 이 디지털 커런시는 너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설마 이 암호화폐들 때문에 펼치지 못할 거라는 우려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할 어떤 명분도 없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리브라에는 이득도 있겠지만 사용했을 때 없는 장점도 있겠지만 리스크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의 발언도 함께 내놨네요. 연준도 주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러는 사이 세계 8대 통화가 됐다고 해요. 차트를 보시면요. 금이 여전히 통화 순환으로 봤을 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일본, 중국, 유로존, 그리고 미국, 은, 영국, 스위스, 스위스, 인디아, 러시아,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똑같죠. 우리나라와 통화 공급량이 똑같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는데 만일 여기에서 가격이 더 오른다면 금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피더블유씨가 드디어 암호자산을 평가하는 그런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자산이 어떤 식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PwC가 회사들이 암호자산을 다루고 대처하고 회계 감사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뚜렷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 PwC 같은 큰 회계 감사 기관이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또 인정받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2.0,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이더리움 2.0이 내년 1월 3일 드디어 런칭하게 됐다라고 개발자 회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고요. 이더리움의 리서처 저스틴 드레이크가 일단 코드는 6월 30일에 예정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일정들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7월 16일에요. 미국 상원에서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 리브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금융당국이 그다지 리브라에 친화적인 것 같진 않은데요. 맥심 워터 의원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전력을 봤을 때, 근데 일단 국회나 의회 앞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사실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러가지 혐의로 페이스북이 골머리를 알아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증언을 통해서 과연 또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추이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필리핀 정부 소식인데요. 필리핀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블록체인 회사인 몬순 블록체인 스토리지와 협약을 맺고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요, 블록체인 컨설턴트 그리고 어떤 조언의 역할인데요. 이 몬순 블록체인 스토리지가 필리핀 정부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특정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 정도의 기관에 어떤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사이버 보안이나 또 정부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조언을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몬순 블록체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분석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베이스의 블록체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2.4% 오른 상황이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9,130선 0.33% 올랐습니다. 자, 오늘장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9,267선까지 올랐고 원화 기준으로 1,100만원 선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심리적 저항선인 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다른 암호화폐들의 동반 상승, 페이스북 리브라가 가져오고 있는 시장의 대중화, 여러가지들이 얽혀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더 많은 뉴스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